일선 강릉은 상호 이호를 손가락으로 쏘며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위엄을 온 세상에 떨친 그 정신 그 기대로 신령인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려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우주 과학술 토론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인공지구 위성과 운반 로켓도 제작 및 발사 기술과 우주 관련 기술을 반영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또 교류와 협력을 통한 이제 그 논문들을 발표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기술을 더 한 층 높이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전 국가적인 범위에서 온 나라의 그 과학술 인재 역량을 총동을 하여 이제 그 우주 관련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는 데 이제 모든 그 토론회가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평화적인 우주 개발 합법성을 이제 법률적으로 런주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이번 우주과학 기술 토론회에서 우주비행체의 체계공학적 설계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에서 제기한 방법은 우주비행체의 설계에서 보다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시기 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비행체 체계공학적 설계 방법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연구 완성하여 나라의 우주 개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